번째 이제 장비 쪽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장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조 자체가 있습니다. 수조 자체가 있는데 아크릴 수조도 있고 유리 수조도 있는데 아크릴이 솔직히 투명도가 훨씬 더 높아요. 저도 아크릴 수조도 써봤는데 투명도가 높고 유리 수조 같은 경우는 뭐 네 유리 수조 같은 경우도 뭐 투명도가 디아망 요즘에 디아망 많이 쓰죠. 네 그런 거 디아망을 써서 투명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크릴 수조가 조금 더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명도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물량이 점점 많아지면 아크릴은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두 가지 종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크릴은 대신에 이제 좀 모양 예를 들면은 직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좀 열을 처리를 좀 더 해가지고 굴곡으로도 만들 수 있고 원통 수조를 만들 돈 많으시면 원통 수조 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도 장비 쪽 면에서 온도는 제가 일전에 게시글에서도 올렸지만 히터 네 히터 그 다음에 냉각기가 있겠죠. 냉각을 하는 온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열역학 설명하면서 직접 올리거나 낮추거나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런 거 설명했어요. 나중에 게시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류 모터라는 건데 예, 이거는 수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DC 모터 그 다음 AC 모터가 있는데 DC 모터는 사실상 출력 조절이 가능해요. 출수량 그러니까 출수량이라고 그러죠. 리터 퍼 아워 시간당 리터가 얼마나 이동하는가 그거를 출수량이라고 하는데 DC 모터의 경우에는 아답터가 있으니까 출력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하고 그래서 조금 더 고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AC 모터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이제 주파수 헤르츠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신경 써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직구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이랑 헤르츠가 같은 이제 나라 거를 구입하셔야 되죠. 참고로 독일은 50Hz를 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60Hz입니다. 우리나라는 60Hz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 뭐라 그러죠? 110에서 220 그거 바꿔주는 거를 변압기라고 그러죠? 네 변압기라고 그러는데 변압기만 연결하면 미국에서 쓰던 거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미국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특히 50Hz 쓰는 거는 변압기 써도 안 돼요. 그리고 왜 변압기 쓰면 그리고 헤르츠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거는 좀 약간 좀 깊이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요. 기존에 50Hz 기준으로 헤르츠라는 건 1초에 진동하는 횟수라고 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50Hz 쓰는 곳에 맞게끔 만든 어떤 모터를 한국에서 60Hz로 하면 50에서 10 늘어난 거죠. 그러면 50에서 10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분의 10이니까 20%죠. 20%로 과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물이 가겠죠. 왜냐하면 맥시멈 거의 맥시멈 최적화된 건데 50Hz일 때 최적화되게 만들었는데 20% 오버를 쓰면은 결국에 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수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전격 그 헤르츠를 맞춰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물학적 이제 여과를 해주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건데 거리식 여과기 쓰시든 아니면 저는 처음에 거리식 여과기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여과기 이거는 뭐 외부 여과기가 외부 배면 선프 연결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선프 저는 요거 세 가지 다 현재 쓰고 있어요. 세 가지 다 수조가 지금은 운영하는 건 네 개 정도 아무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여과기에서도 이제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과제가 들어가겠죠. 여과기가 여과제 여과기가 없으면 기능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공간을 설명드렸고 장비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물 측면에 있어서 경관, 이거를 경관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아쿠아스케이핑이라고 그래요. 이거 꾸미는 거. 요즘에 락 성형 많이 하죠. 여기 카페 같은 데 보면 락 성형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미적인 어떤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준비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산호사. 이 바닥을 바닥재를 넣을 건지 아니면 안 넣을 건지. 사실 바닥재는 사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요즘에는 바닥재를 좀 없애고 산호사를 없애고 대신에 이런 이제 바닥재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다른 쪽에서 서식하는 어떤 시스템을 보통 저기 대체해서 뭐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리퓨즘 따로 하고 머드를 통해서 그런 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산호사가 필요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트렌드는 좀 바닥 없는 산호사 없이 깔끔하게 한다, 세팅을 한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보통 요즘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면 저기 보통 이제 일본 분들이 일본 리퍼들이 올리신 거 대부분 보면은 네 바닥재 없음 깔끔한 수조 많이 운영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바닥재 없이 하는 거는 제우빗도 그렇긴 한데 요거는 제우빗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른 여과 시스템이라고 보고 좀 깔끔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저도 제우빗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고 제가 좀 더 이 부분은 깊이 공부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짬뽕 수조면 라이브 락이 들어가요. 라이브 락이 여과 특정 여과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락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라이브 락에서 서식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위해서 세디먼트나 락에 서식하는 특정 박테리아 서식이 유리한 게 바로 라이브 락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어떤 아쿠아스케이핑 경관을 꾸미는 측면에 있어서도 라이브 락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 이외에 해수염이 쓰여요. 그러니까 밈을 넣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해수 수조 꾸미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해수 만드는 거죠. 해수염을 어떤 것을 쓸 것인가 내지는 나는 바닷물 퍼오겠다. 아, 그러셔도 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실력이 돼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생기면 이 실제 바닷물 써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많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솔트 믹스라고 그러죠. 사우트 믹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합성 소금 우리 많이 써요. 요거 저는 트로픽 마린 쓰는데 요거 독일 회사죠. 은근히 독일 많이 쓰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크리스탈 뭐 솔트도 있고 뭐 많아요. 여러 가지 회사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선호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수염 쓰시면 되고요. 요즘에 중국 그거 중국 해수염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순서는 처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적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하는데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조 사왔을 때 수조 바를 수 있다면 물을 해서 누수 체크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보통 이거 안 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누수 체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팅을 일단 해요. 전기 컨센트는 꼽지 않더라도 여기 배치하고 거기에서 히터 놓고 그 다음에 그거 수류 모터 세팅하고 물이 있기 전에 일단은 그렇게 해둡니다. 사실 장비 세팅은 물 부른 다음에 해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건 그렇게 해놓고요. 저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거 해놓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소금 녹이는 거 소금 녹이는 거를 할 텐데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소금을 녹이잖아요. 소금을 녹이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 물을 담아놨어요. 수돗물 혹은 정수기 물이겠죠. 이렇게 넣어.
이거 녹, 예, 네. 이렇게 해서 녹이는 방법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생물 없으니까 뜨거운 물을 만든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해수염을 넣으면 잘 녹아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손으로 넣고 되게 막 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넣고 저는 빨리 녹이려고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방법 안 쓰고요. 아, 그런 방법, 따뜻한 물을 하면서 동시에 수류 모터를 해서 빨리 녹입니다. 저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녹이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상태에서 완벽하게 비중을 맞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수조, 누수 체크가 된 수조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붓죠.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가 지나면 다 가라앉아요. 아니, 원래 다 녹은 걸 했죠. 이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넣은 다음에 여기에 산호사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가 물을 먼저 부었는데 산호사를 먼저 붓고 물을 넣어도 되고 물을 부은 다음에 산호사를 넣어도 되는데요. 산호사는 그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라이브 샌드, 살아있는 산호, 좀 약간 물기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그런 산호 라이브 샌드를 따로 팔아요. 라이브 샌드를 쓰는 경우 반드시 물을 넣고 비중을 맞춘 다음에 라이브 샌드를 넣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산호사를 먼저 넣었으면 이렇게 물을 부을 때 산호사가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날리면은 좀 시간이, 세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이제 접시 같은 거 해서 접시에다 딱 해서 접시에다 먼저 해놓고 이 수조 안에 접시 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접시 위에다 부으면 물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면서 산호사가 날리지 않아요. 뭐 아예 안 날린다는 건 아니고 거의 날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라이브 락으로 이제 경관을 꾸미게 되죠. 아쿠아 스케이핑이라고 아까 그러는데 라이브 락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장비 세팅을 들어갑니다. 수류를 좀 더 조절할 수도 있겠고 온도를 좀 더 26도에서 27도를 할 수도 있겠고 좀 더 겨울이니까 25도로 낮출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세부 수류를 조정을 한다거나 히터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